오랜만에 당신을 불러봅니다. 거긴 지낼 만한가요? 나는 여전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37살이 되었고 웃을 때면 눈가에 잔주름이 파이기 시작하고 가르마 오른쪽으로 흰머리가 꽤 났습니다. 아마 머리가 빨리 휘어지려나 봐요. 한 살 한 살 내가 나이 들어갈 모습, 조금씩 늙어갈 모습이 궁금하다고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요. 뭐 아직까지는 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번도 안 쉬고 7바퀴씩 달릴 수 있고 하룻밤쯤은 파랗게 동이 틀 때까지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적적할 때 나무를 세어보는 버릇, 쑥스러울 때 손으로 이마를 가리는 버릇도 여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한강 작가의 파란 돌 단편 소설입니다. 37살이 된 정희가 삼촌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편지 글이라 그런지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강 작가의 섬세한 표현들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밤에 나무들은 의연합니다. 잎사귀들은 검어져 제빛을 감췄고 단단한 밑동은 뭔가 완강한 어조의 말들을 껍질 속에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쉬기로 하고 오후 내내 베란다 앞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벌써듯 저 나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저 나무들은 아니었지만 이른 봄에 저 연두빛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팠던 여자가 산울이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가 아픈 것처럼 저 나무들이 다시 두려워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7살이 되던 겨울, 내가 처음 먹으로 그려보았던 나무 기억하나요? 나무가 너를 닮았구나 라고 당신이 말하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네가 그리는 모든 게 실은 네 자화상이야 하고 당신은 덧붙여 말했지요. 그날 오후 내내 당신의 서가를 뒤져 나무 그림들을 봤습니다. 실내가 그린 어리고 섬약한 나무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모든 그림이 자화상이라면 나무 그림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자화상일 거란 생각도 얼핏 했습니다. 당신은 나무와 새, 사람을 그리지 않았지요? 폭발하거나 새로 태어나는 별 같던 그 형상들이 아마 당신의 얼굴이었나 봅니다. 검은 먹을 입힌 이앞 한지 가운데에 원반 모양의 두툼한 종이죽 덩어리를 붙여놓고 당신은 커다란 정원용 스프레이로 그 위에 흠뻑 물을 뿌렸지요. 삼투압 현상으로 흰 물길들이 둥글게 먹을 밀고 번져나갔습니다. 한 뼘 번져나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으니 한 작품이 완성되려면 적게 잡아도 40일이 걸렸지요. 물길이 다 번져간 자리가 불꽃의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것이 신기해서 나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당신의 완성된 그림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 앞을요. 나가서 조금 걸을까? 하고 당신이 물으면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때면 나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당신이 못이나 앞정을 밟을까봐, 풀에 베일까봐, 골목에서 아이들이 차는 공에 맞아 멍이 들까봐,
당신의 피는 좀처럼 응고되지 않아서 코피만 흘려도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요. 마치 땅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듯 부드럽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걸음걸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조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습관들 중 하나라는 것을 그때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정말 봄이구나. 당신이 길고 휜 손가락들을 뻗어 올렸을 때 결코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을 만큼 여린 연둣빛 잎새를 보고 몰래 안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입니다. 갓난아이처럼 연한 잎을 막 돋아낸 저 나무들이 두렵다니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1년 전이었다면 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행동 유형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한다. 얘 은사를 찾는다. 성직자를 만난다. 갑자기 성격이 밝아진 것처럼 보인다. 자살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들이니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1년 전 이맘때 내가 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조금 막막해졌습니다. 기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자살을 앞둔 시점이 아니라 시도한 그날 오전부터 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던 수첩들을 모두 꺼내 책상에 쌓아놓고 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로만 만나 별다른 교감이 없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동창부터 예전의 이웃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과 뭔가 미진하게 할 말이 남은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만한 곳들의 수소문에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그저 안부 인사였습니다. 간혹 화들짝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잡고 달력에 적어 넣었습니다. 한 사람과의 통화가 끝나면 바로 전화기에 후크를 누르고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아래 손톱으로 줄을 긋는 내 동작에는 오래전 미술 잡지사에서 일할 무렵 급히 필자를 찾아 청탁 전화들을 돌리던 때와 같은 기민함이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광기가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으로는 오전에 햇살이 들어왔고 책상에는 새벽에 둘둘 탈해지어 셔츠 앞주머니에 넣고 뒷산에 올랐던 각진 노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경찰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아 함께 넣었던 주민등록증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상대에게 안부를 묻는 내 목소리가 평화로운 것을, 웃음이 밝고 쾌활한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50여 통의 전화를 모두 끝내고 나자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대체 그건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필사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었던 걸까요? 좋은 추억들을 되살리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즈음의 일들을 겪지 않은 예전의 나를 불러내려 했던 걸까요? 받아들이기도 지우기도 어려운 상황과 기억을 그런 식으로 희석시키려 했던 걸까요? 어찌됐든 그 후에 한 달은 예기치 않았던 약속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대체로 즐거웠고 심각한 이야기는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꼭 한번 대학 시절에 은사를 찾아 배웠을 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종교가 필요할 때가 없으세요? 글쎄, 종교적인 것과 종교는 다른 것이지. 그런데 왜? 요즘 관심이 있어? 그냥 인간적인 한계를 느껴서요. 지나가듯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야 그림이 되지. 그날 지하철역까지 선생님이 나를 배웅 나온 것이 본래 다정한 성품 때문이었는지 부끄럽게도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두 달 뒤 이곳으로 이사했으니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조용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복도 첫 집이어서 발소리, 크게 부르는 소리들이 밤까지 골목길처럼 부산합니다. 아침이면 멀리 경춘선 지나가는 소리, 철길 건널목에서 울리는 새된 경종소리, 급히 뛰어 출근하는 소리들이 겹쳐서 들려옵니다. 어쩐지 그 소리들이 싫지 않은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내 몸에서 죽어있던 뭔가가 꿈틀거리고 심장이 다시 살아나 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새벽 3시를 넘어가면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키 큰 나무들 너머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칸칸마다 죽은 듯 잠든 사람들을 가득 채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거대한 납골당 같기도 합니다. 가끔 당신의 집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손인 누이와 조카가 함께 살던 집이란 이런 거란 생각을 하게 하던 그 아담한 집이요. 넓지 않은 마당에 감나무와 목련나무, 대추나무가 심겨 있고 봄여름이면 모란이며 봉숭아가 피었던 걸 기억합니다. 단층 집이었지만 출구가 따로 난 집 반 지하방에 있었고 그곳이 당신의 작업실이었지요. 당신의 조카의 친구로 그 집을 드나들다가 처음 당신을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느라 우리가 다가간 것도 알지 못했지요. 뭘 봐? 외삼촌? 친구가 물었을 때 당신은 청년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낡은 흰 티셔츠 여기저기에 먹물이 얼룩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하늘. 나는 고개를 뒤로 꺾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이었는데 높은 곳의 기상은 이곳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뭉클뭉클한 흰 구름이 무척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고구마 삶아 놓은 거 먹을래? 나는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도무지 남자 같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이모처럼 접시에 고구마를 내오고 물을 갖다 주고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친구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랐다 뿐 특별히 못생겼다고 할 것은 없는 생김새였는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으면 의식될 법한 조금의 설렘이나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아저씨가 그린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물이 그린 거지. 난 잘 흘러가게 터주고 막아주고 한 것밖에 없어. 식물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성운의 불길처럼 하얗게 타오르는 당신의 그림 가까이로 가 섰습니다. 당신은 삼투압과 모세관 현상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는 콩할 만한 종이죽 뭉치에 물을 흠뻑 적셔 그림에 붙이면 그 부분의 물의 밀도가 높아져 그쪽으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에는 모세의 혈관들 같은 무수한 섬유질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따라 퍼져가는 먹의 모양을 그렇게 해서 잡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당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종이에 핏줄들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도 했지요. 1mm 두께도 안 되는 한지가 마치 끝없는 깊이를 가진 듯 물과 먹이 흐르는 공간이 된다니 어쩐지 나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또 와서 그림 봐도 돼요? 어렵게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선선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와서 그림만 보고 가면 괜찮아. 말은 붙이지 말고. 부모님은 종일 가게에 나가 계셨으므로 내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였으니 일주일에 한 번쯤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와 당신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작업실의 침묵이 답답하다며 친구는 자신의 방에 있으려 했고
나는 약속대로 입을 다문 채 작업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가를 뒤져 화집을 보기도 하고 당신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작업에 몰두한 당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작업이란 바닥의 담요에 펼쳐진 검게 먹을 입힌 이하 반지를 내려다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워낙 물길이 번져가는 속도가 느려 날씨가 습할 때면 일주일 만에 보아도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유심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먹이 말라 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원용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종이죽 덩어리를 붙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습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작업실은 대체로 눅눅했고 창문을 이중으로 닫아 늘 형광등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깰 수는 없었지만 당신은 가끔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붙였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대화가 오가고 나면 당신은 다시 작업을 했고 나는 화집이나 그림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작업에 열중해 있는 듯 싶으면 나는 인사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곳에 드나들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침묵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그 드문드문한 대화를 통해 당신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37살이었고 지금의 나와 동갑이지요. 첫 개인전은 아마도 2년쯤 뒤에 치를 예정이고 결혼한 적은 없고 무엇인가 부딪히지 않아도 살갗에 푸르스름한 피멍이 들곤 했습니다. 위 출혈은 생명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늘 부드러운 음식만을 적당히 먹었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수면을 취했고 수영이나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몸에 밴 한결같은 조심스러움으로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바로 시작하지 않는 거지? 퍽 자존심이 강한 편이던 내가 당신에게 가장 형편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이 그토록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의 청년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봐. 정리만 잘하고 가면 돼. 내가 살던 집에서 당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나무 그늘에 덮여 늘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 사람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에도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작은 절집이 있고 점점 넓어지는 골목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버려진 땅이 나왔습니다. 수유리가 아직 시골 같던 시절이지요. 길도 없이 뿌리무성한 언덕을 넘으면 밭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친조카인 듯 당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때로는 친구와 셋이서 때로는 당신과 둘이 함께 걸었던 길을 기억합니다. 얼굴을 태우던 여름 햇빛을 매미가 고함쳐대던 무성한 나무 그늘을 기억합니다. 여자였으면 좋겠다고 때로는 자신이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신은 나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남자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싱크대에서 스프레이통에 물을 채우던 당신의 얼굴에 웃음이 어렸습니다. 찬 물방울이 얼굴에 튀자 조금 얼굴을 찌푸리며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곤 남자랑은 친구도 잘 안 돼. 웃음 띈 얼굴로 수도꼭지를 잠그고는 당신은 조금은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가 월경을 한다는 것,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생각하면 경이로워. 그러니까 생명은 언제나 피 속에서 시작되는 모양이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코피가 멈추지 않아 처음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평생토록 피는 당신에게 특별한 강박관념이었지요. 그때 문득 나는 당신의 병과 당신을 어디까지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말투, 당신의 걸음걸이.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당신의 병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하고 상상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픈 당신을 지워버린 뒤에 남는 당신의 정수, 그 위로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왔을 또 다른 당신의 모습들은 내가 알던 당신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달랐을까요? 몇 해 전 아이를 낳았을 때 생명은 피 속에서 시작되는 모양이라던 당신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50일 가까이 그치지 않는 피를 가랑이로 흘리고서 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아마 부러웠겠지요. 봄볕에 얼굴이 가무잡잡하게 그을린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고 유난히 목소리가 짜랑짜랑한 6살 난 아들은 지금 안방에서 담요를 감고 잠들어 있습니다. 키에 비해 마르고 잔병 치레를 하는 편이어서 1년 넘게 소아천식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밤과 낮들이 뒤엉켜 날짜도 확실하지 않은 지난해 그날 파르스름한 새벽이 점점 밝아지며 나무들이 연두빛을 되찾는 찰나 나는 노끈을 말아진 채 산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의 색채가 그토록 명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여린 연두빛이 푸르러진 초록빛이 수없는 겹의 그 색채들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을 멍들이며 시큰시큰하게 부딪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깨면 약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머리를 스친 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나는 돌아서서 아파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땀과 머리가 심장 뛰듯 함께 흔들리며 울렸습니다. 1층 현관에 이르렀을 때 돌아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고 방금 무엇을 저지르려고 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부삽을 들고 나오던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는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요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5층에 내렸습니다. 잠그지 않고 나온 현관문을 당겨 열자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 7년여의 시간을 함께 살았던 남자, 3시간 전에 내 목을 조르다 말고 안방에 들어가 잠들었던 사람.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하나 생각할 때 아이가 깨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어디 안 갔어. 어디 갔었잖아. 다 알아. 아이의 기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수그러들 때까지 나는 아이의 경련하는 몸을 껴안고 손바닥으로 등을 문질렀습니다. 왜 그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던 걸까요? 작업실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는 오직 상상 속에서만 보았던 당신의 뒷모습이 긴 듯하던 머리칼과 좁은 어깨, 늘 먹 자국이 번져있던 낡은 면바지가 당신의 뒤통수에 피가 고여 있었다고 5천이 채 되지 않는 혈소판 수치 때문에 피를 뽑아내는 시술도 받지 못했다고 사흘 만에 학교에 나타난 친구는 입술을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라고 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 바보야? 뒤통수에 피가 고여 있었대. 작은 우유팩 하나만큼 고여 있었다고. 내가 저녁 먹으러 부르러 갔을 때 이미 친구의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멍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부드러웠지요. 실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 두 번 부르게 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처음 가슴이 두근거린 게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당신의 얼굴이 내 눈앞 어딘가에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자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모든 삶을 위로 아련히 어려 있고 놀라 눈을 감으면 어두운 눈꺼풀 위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느낌이 강한 슬픔과 닮아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나는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느낌이 강렬해진 늦봄, 나는 당분간 당신의 작업실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떨리는 손, 둘데없는 눈길, 시시로 달아오르는 뺨, 무엇보다 당신의 옆얼굴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꼬챙이 같은 것에 꿰인 듯 가슴에 찔리는 통증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에게 가지 않자 깊기만 하던 가슴의 통증이 마치 넓게 도려내어진 듯 숨벅거려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당신을 찾았을 때 나는 얼마간 체념한 채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선을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사람인지 할 수 있다면 나를 단번에 실망시킬 구석을 찾아내 그 이상한 고통을 통째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팠니?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이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슴뼈 사이 오목한 곳, 어떤 장기도 없는, 그렇게 아파보기 전에는 그런 장소가 몸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담담하게. 격렬한 비참함과 환희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 혼란한 순간 내가 희미하게 깨달은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아마도 당신을 통해서만 달래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다른 방식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격동과 괴로움은 여전했지만 처음처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어서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신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싹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지켜보던 당신의 눈과 마주치거나 새로 산 먹을 나에게 건네는 당신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시험이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오랜만에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나 그 모든 싹들은 너무나 은연스러운 당신의 태도 속에 녹아들어가 단순히 잘못 보거나 잘못 느낀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루한 장마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던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나는 이듬해 지원하기로 마음먹은 대학에 재직 중인 화가의 화집을 펼치고 인물화 한 점을 모사해 본 뒤 싱크대에서 붓을 씻고 있었습니다. 감자 쪄먹을까? 반쯤 번져나간 흰 불꽃의 형상을 내려다보며 멀찌감치 서있던 당신이 물었습니다.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에 가서 네가 가져올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냥 안 먹을래요.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언제 우산 쓰고 언제 감자 가져다가 내 말에 당신이 운을 맞췄습니다. 언제 씻어서 언제 물 붓고 나는 붓을 걸어놓고 선선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감자 가져오는 것까지만 할게요. 당신은 싱크대로 걸어와서 양은 냄비를 꺼내주었습니다. 몇 개나? 글쎄, 넌 출출하지 않니? 나는 냄비를 받아들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신 것은 갑자기 당신의 손이 내 이마에 얹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머릿속에서 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가 영특하게 생겨서 당신이 말을 더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감자 가져올게요. 내가 막 돌아서려는 순간 당신은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깨를 안고도 당신의 몸은 내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물건을 만지는 듯 당신의 팔에는 얇은 손바닥만큼의 무게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밤의 나무들은 여전히 검고 묵묵합니다. 얼마 안 있어 검푸른 새벽빛이 내리기 시작하면 두렵도록 비밀스러운 저 내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나무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겠지요. 그 짧은 시간을 건너 아침이 오겠지요. 어떤 비밀 따위도 애초에 없었다는 듯 태연히 서 있는 나무들에 남겠지요. 언젠가 그 경계에 귀신처럼 서 있는 새벽나무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에 당신에게 보여준 그림들처럼 보이는 대로의 형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릴 나무를 당신이 본다면 나무가 너를 닮았구나 하고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을 그릴 수는 없으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1년을 돌아왔을 뿐이니까요. 각진 노끈을 서랍에서 꺼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진작 몇 번이고 버리려 했지만 만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두었던 거였습니다. 1년 가까이 그건 내 방에 숨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실은 잔인한 사람. 처음 그것을 적당한 길이로 끊으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서리가 각이 져서 살에 파고들 때 아프겠구나. 노끈은 물론이고 비슷한 형태의 긴 끈들을 아직 견디기 어렵습니다. 선물을 포장하는 리본이나 줄자 같은 것을 어쩌다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소스라치며 빼서 높은 선반에 올려놓아 버립니다. 왜 그래? 리본 체조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는 리본이 무서워서 그래. 되도록 밝게 내가 대답하면 아이는 깔깔 웃습니다.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악어가 제일 무서운 사람도 있지. 엄마는 끈이 제일 무서워.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타이르듯 말합니다. 호랑이가 무섭지. 끈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래도 끈의 기억은 괜찮습니다. 잠든 지 채 10분이 되기 전에 목줄기에 느껴지는 손의 감촉. 따뜻한 첫 열기와 악력의 기억에 비하면 말입니다. 1년을 돌아와 이만큼 희미해졌다면, 10분씩의 선잠이 간신히 30분씩으로 늘어왔다면 기억을 등지고 나아가야 할 길은 얼마나 멀까요? 얼마만큼 무엇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그렇게 몸서리치며 깨고 나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덩어리져 스멀거리는 어둠의 틈과 마디들을 헤아리며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 가끔은 당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 밖으로 빗소리가 추적추적 들려오던 그 오후, 두려워하는 두 입술이 만나던 순간을, 두 사람 모두 입술을 벌리지도 못한 채 서로의 부드러움이 떠날 것이 두려워 뛰는 심장들을 맞붙이고 있었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그 입맞춤 이후 나는 어떤 남자에게서도 더 이상의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흥분과도 무아경의 희열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나이만 먹은 소년이었던 당신의 겁먹은 손이 숨죽이며 내 뺨에 머물렀던 순간을,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손을 잡고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아파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텐데. 작은 피멍이 든 당신의 손등을 내 뺨에 가만히 쓸며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가볍게 웃었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당신의 장난스러운 얼굴을 향해 함께 웃어줘야 하는 건지 나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너만한 나이였어. 스테로이드 제제로 2년 넘게 치료해도 듣지 않고 부작용으로 온몸은 씨름 선수처럼 부풀어 올랐지. 그렇게 육중한 몸으로 상처를 내지 않으려고 절절매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게. 말을 아끼려는 듯 당신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밤 꿈을 꿨어. 꿈에 보니 난 이미 죽어있더라고.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 햇볕을 받으면서 공중공중 개울가를 걸어갔지. 개울을 들여다봤더니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만큼 물이 맑은데 돌들이 보이더라고. 눈동자처럼 맑게 씻긴 동그란 조약돌들이었어. 정말 예뻤지? 그 중에서도 파란빛 도는 돌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주우려고 손을 뻗었어. 당신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벽에 걸린 당신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우주 공간에서 방금 폭발했거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별의 형상을,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을. 그때 갑자기 안 거야. 그걸 주우려면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빗소리가 주적주적 귀에 감기고 여전히 당신은 섬약한 손을 나에게 맡긴 채 당신의 그림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용감하게 당신의 입술에 다시 내 입술을 포개었을 때 당신은 내 등을 껴안고 잠시 떨었지요. 그리고는 가만히 내 몸을 밀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뺨을 쓸어내리는 당신의 멍 묻은 손에 나는 한 번 더 입 맞추었습니다. 어서 어서 커. 당신이 웃으며 건넨 말에 우리는 함께 오래 웃었지요. 웃음 끝에 당신은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궁금해. 네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갈지, 늙어가는 모습은 어떨지. 조금씩 무엇인가 몸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계절 한 계절의 시간들이 차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해 여름 이곳으로 이사한 뒤 처음으로 운동장을 달렸을 때는 한 바퀴도 다 뛰지 못했습니다. 허파와 심장이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혼자서 하루에 반 바퀴씩 늘려갔습니다. 다섯 바퀴를 쉬지 않고 뛰고 난 오후 운동장을 빙 둘러 심어진 나무들을 세어보았습니다. 키 큰 자작나무들이 모두 22그루였어요. 다 세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뭉클뭉클한 흰 구름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림들에 제목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당신은 하늘이라고 대답했지요. 두 번째로 입원했던 12살 때 너무 심심해 종일토로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그곳이 얼마나 가슴 뛰는 공간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토록 여행다운 여행 한번 해본 적이 없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꿈틀거리며 변하는 형상과 색채들이 경이롭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던 어느 순간 영원과 무한 같은 것을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몸으로 알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말하자 당신은 심상하게 대답했지요. 그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가에 가득 잔주름을 만들며 웃었지요. 먹빛 하늘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이렇게 푸른빛이 실핏줄처럼 어둠의 틈으로 스며들 때면 내 몸속의 피도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의지, 내 기억, 아니 나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워집니다. 한 차례 파도가 밀려나간 사이 잠깐 드러난 부드러운 모래벌처럼 우리가 여기 머무는 시간은 짧은 순간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문득 당신의 그림이 보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시간이란 흐르는 게 아닌지도 모르는 생각도 그때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시간에 당신과 내가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당신은 어디로도 간 게 아니라고요. 사라지지도 떠나지도 않았다고요. 언젠가부터 당신과 동갑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세월이 변화시켰을 당신의 얼굴을 막막하게 그려보던 버릇을 버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물어도 되겠지요? 거긴 지낼 만한가요? 빗소리는 여전히 들을 만한가요? 영원히 가져오지 못하게 된 감자 생각은 잊었나요? 오래전 꾸었다는 꿈속의 당신, 부풀어오른 팔로 파란 돌을 건지고 있나요? 물에 감촉이 느껴지나요? 햇빛이 느껴지나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나도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